네, 오늘 네오플랜에 저희가 스팀 청소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위생에 대한 부분들, 네. 살균에 대한 부분들 많은 것들을 우리 주부님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살균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99.9% 살균 테스트를 완료했는데 네. 내 집안 곳곳을 다 깨끗하게 하고 싶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못 사잖아요. 최종 혜택가 이용하시고 무이자 이용하시면 한 달에 9,667원. 채 만 원이 안 되는 조건으로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네. 자, 본체 있고 바닥 패드 있고 또 이게 아예 집중 노즐까지 있으니까 네. 핸드형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슬림한 사이즈에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살균 테스트 완료를 통해서 뭔가 개운함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시면 네. 여러분 이렇게 핸드형으로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옆쪽으로 보시면 살짝 한 번만 누르시면 꾹 누를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누르시면 스팀이 쫙 나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하게 나오게 되고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어머 얘는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화살표 같기도 하고 삼각형 같기도 하고 쓰다 보니까 네. 모서리까지 깨끗하게 구석구석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25분 연속 분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예열되는 시간도 짧아요. 순간 가열 방식이어서 25초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스팀은 어떤 때가 좋으냐 보여드릴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때들이 있지요. 근데 이런 때도 막 뿌리고 여기다 막 솔로 막 문지르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이게 잘 안 좋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보시면 스팀으로 딱 눌러주시면 스팀이 쫙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고객님 스팀이 쫙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이 스팀으로요 여러 가지 때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겉에 있는 여러 가지 때들이요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와. 그러니까 스팀도 스팀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때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해 주실 수 있는 살균이 세게 나오면서 네. 이런 때들을 싹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묵은 때, 찌든 그렇죠. 때를 그냥 쫙 불려서 깨끗하게 살균 테스트 완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청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머, 지금 보시면 무슨 때가 한 겹돌이 쫙 벗겨지는 것 같아요. 이 때가요 지금 보시면 이게 쭉쭉쭉쭉 밀려나가잖아요. 네네. 이렇게 스팀이 좋은 거는 여러 가지 때들, 찌든 때들도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시고 나서 한 번만 이렇게 싹 닦아내시면 깔끔하게. 그 지금 보시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너무 뽀도뽀도도 한 거예요. 여기 아예 한 겹이 네. 벗겨진 것 같죠? 이렇게 그렇죠. 깨끗하게 하시라는 거고요. 네. 타일 사이사이에 이 그렇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런 때들도 이게 중간중간에 다 굳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사사삭 밀어만 주시면 보세요, 고객님. 이 중간중간에 있는 때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 번만 싹 지나가 주시면 앞뒤로 특히나 이렇게 줄눈 공사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한번 지나가 주셔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때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네. 무엇보다 99.9% 살균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대장균, 포도상구균, 폐렴균까지 99.9%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집안 곳곳에 묵은 때를 딱 하는데 네. 저는 쓰면서 좋았던 게 스팀력이 진짜 좋아요. 스팀이. 지금 보시면 스팀이 고객님 네. 야, 이 쏟아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스팀처럼 여기 보세요. 이 안에서 막 흘러내리죠. 촥촥촥촥 나오면서 와. 온갖 집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강약을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좀 세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강으로 해서 그렇죠. 99.9% 살균 테스트 완료한 걸로 우리 네. 곳곳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자, 무엇보다 좋은 게 뭐냐면 네. 진짜 요즘은요 온 집안 곳곳을 전부 다 막 살균 청소처럼 막 느낌의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스팀 샤워를 하고 싶다. 얘가 네. 요즘 여러분 99.9% 살균 테스트를 완료해서 네. 지금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살짝 눌렀어요. 살짝 눌렀 더니만 그새 벌써 스팀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열 시간도 오래 걸리지가 않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머 맞아. 사실 우리 친구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저는 주말에 매트리스를 한번 싹했어요. 이게요 고객님 우리가 거실에서 생활하는 생활도 뭐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 친구 안에서 매트리스 안에서 뭐 7시간, 8시간 주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공간도 한번 싹 정리를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침대에서도 네. 이게 살균 테스트 다 완료했으니까 한번 싹 해주고 매트리스 네. 해주고 무엇보다 네. 나 매일 입고 다니는 이제 교복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부인님, 지금 네. 보시면 여러 가지 옷들이 있는데요. 이런 옷들도 나갔다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뭔가 꺼름칙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지금 보시면 이게 스팀 한번 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나 편안하게 내가 또 입고 나갈 때 걱정 없이 살균 테스트 완료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가 욕실하고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화장 한번 지우고 나서 아니면 세수 한번 하고 나면은 물때뿐만 아니라 이런 수전의 때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데도 한 번씩 살균 스팀 쫙 한번 해주시면
뭐 스팀이니까요. 살균 테스트 다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예 이렇게 네.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99.9% 살균 테스트를 완료해서 네. 어머 마치 샤워하기 하는 것처럼 맞아. 스팀으로 강하게 이런 데 이제 욕실에서도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이게 변기도요 보면은 네. 항상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고객님 지금 보시면 비데 안쪽에도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스팀이 촥 나오니까 스팀이 세다, 이것처럼 깨어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도 여러분 하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렇죠. 전부 다 네. 99.9% 살균 테스트 완료. 대장균, 포도상구균, 폐렴균까지 여러분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정말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집에 곳곳에 쓸 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욕실에서도 쓰고 네. 침실에서도 쓰고 무엇보다 어머 이거 주방 어떻게 해. 이거 주방에서요. 우리가 주방 묵은 때. 요리 한번 하고 나면 이 뒤쪽에 온갖 때들이 다 여기에 붙습니다. 그렇죠? 이런데도 고객님 보세요. 스팀은요 너무나 좋은 게 한 번만 싹 지나가 주셔도 이게 어찌됐든 깨운한 거예요. 뭔가 불안불안한 게 아니라 깨운하게 볼 때마다 시원하게 청소해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함께 하시는 스팀 큐브입니다. 자, 근데 개운하기만 한가요? 역시 99.9% 살균 테스트 완료해서 네. 뭔가 내가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뽀드득뽀드득 깨끗하네요. 우리가 여기 가스레인지 상판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 이런 찌든 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국물이 흐른 거 아니면 탄 거 이래도 한 번씩 싹싹싹 지나가 주시면 이게 원래 스테인레스잖아요. 스테인레스가 처음에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싹 하시고 한 번만 딱 닦아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딱 정리가 되는지 그냥 딱딱 뜨끈뜨끈해요. 요렇게. 우리가 힘들어서만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스팀으로 강력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묵은 때, 찌든 때, 막 이런 기름 때까지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네. 했지만 그렇죠. 뭔가 조금 더 좀 마음이 이렇게 살균 테스트 완료 받은 걸로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스팀 샤워 하시면 돼요. 네. 그릇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물때 많이 끼잖아요. 물때 같은 데 꼈을 때도 싹 하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아이 키우신 우리 어머님들은 항상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청소해야 맞아요. 되는 건지 청소 잘 못하시죠.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네. 쫙 한번 뿌려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네. 스팀 샤워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뭐 카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아이들이 자주 앉는 거 이런 구간에도 편안하게 해보시면 너무나 맞아요, 괜찮고 맞아요. 네. 그렇죠.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고객님 우리가 현관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뭔가 좀 꺼름칙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균들 이런 것들이 고객님 지금 한번 보시면 한 번만 싹 지나고 이게 앞쪽이 약간은 이렇게 뭐랄까 봉긋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만 싹 지나고 줘서 물렀거라 이런 균들을 싹 정리해보실 싹 청소하자 싹 정리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싹 밀고 네. 나면은 청소가 되면서 네. 99.9% 살균 테스트 완료해서 네. 어머 나 스팀 샤워했어 뭔가 그렇죠. 마음이 촥 편안해지고 놓이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닥에요 여러 가지 먼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쫙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한번 보시면 어머 색깔 달라져 색깔 달라져 달라지죠. 세상에 예. 이렇게 정말 묵은 때 찌든 때 집에서 살다 보면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뭔가 깨끗하게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스팀 샤워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99.9% 살균 테스트 완료된 제품을 하시는 거고요. 99.9% 살균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쓰면서도 네. 너는 지금 살균 테스트 여러분 제가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바닥 쪽에 지금 이거 스팀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야지 네. 우리 밑에 깔아놓은 러그, 카펫 매번 사실은 이거 잘 못 빨잖아요. 맞아요. 삶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삶지 못할 때 이렇게 강력한 스팀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 네. 어머 지금 이거 살균 테스트 완료한 걸로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청소하고 있는 거지. 거기 지금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게 됐다고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와. 위에는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대장균, 포도, 상균, 폐렴균 99.9% 살균 테스트 완료. 그 그렇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지나가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옆에서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네. 스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써야 요즘은 뭘 하나 써라도 진짜 네. 여러분 스팀 청소기는 네. 스팀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팀이 제대로 빵빵하게 나와서 맞아요. 진짜 여러분이 쓰시면 좋은데 네. 옷 있죠? 옷 같은 경우 우리 남편, 양복, 애기들 옷들 이게 고객님 원단 자체가 두껍거나 약간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 남편분들 옷들은 나갔다 오면은 그렇게 쾌쾌하고 그렇죠? 맞아, 뭔가 불안하고 맞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보세요. 이게 스팀 나오는 이 분사량이 거의 뭐 이거는 거의 토네이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마음 안정되게 써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옷까지도 한번 해보시고 자 욕실 한번 갑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가 내가 세수할 때마다 매번 꺼름칙하잖아요. 요거 손잡이 만질 때마다 불안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이런데도 스팀 살균 테스트 완료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쭉 지나가 주시고 옆으로 갑니다. 우리가 매번 일을 볼 때마다 여기를 청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럴 때도 지금 보시면 와 세다 세다
야, 고객님 변기 안에서 이렇게 스팀이 폭풍처럼 막 토네이도처럼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네. 뭔가 여러분 근데 그냥 스팀만 쓴가 쫙 99.9% 살균 테스트 완료. 그렇습니다. 대장균, 포도상구균, 폐렴균까지 여러분 테스트를 다 완료해서 네. 어머 이 정도는 돼야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또 어떤가요? 고객님 주방에 여기서 주방에 묵을 때 너무 많죠. 여기서 생선 한 마리만 딱 튀겨도 난리 나요. 이 뒤쪽에 난리 나요. 기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데도 고객님 보세요. 이런 데가 있더라도 이게 지금 삼각형 앞쪽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혹시라도 모서리 부분도 다 가능하고 한 번만 싹 지나가 주셔도 야 주방이 어쩜 이래. 이렇게 깔끔하게 변신을 합니다. 아니 사실 뭐 이렇게 네. 티슈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닦아줄까 했는데 닦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뽀득뽀득뽀득 깨끗한데 맞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네. 살균 테스트 다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네. 살균 테스트 완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떼국물이 자글자글한데 야 이거 내가 볼 때마다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음식하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또 솔브러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데도 그냥 브러쉬만 바꿔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건 거고요. 맞아요. 이런데 한번 딱 닦아보면 오 뜨끈뜨끈해요. 이게 스팀이다 보니까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와. 어머 내가 처음에 샀던 그 색깔이네? 이렇게 써보시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빠르고 쉽게 깨끗하게 하실 수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스팀이 네. 워낙에 강력해서 이게 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설거지를 하기는 하는데 네. 뜨거운 물로 팔팔팔팔 끓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못 씻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더 스팀 아, 얘는 지금 99.9% 살균 테스트 완료한 거니까. 그리고 이런 데 물 떼긴 것도요. 깨끗이 요리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항상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이 물고 빨고 하는 인형. 맨날 쓰고 있는 유모차. 이건 어떻게 통째로 정말 삶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강력한. 와, 야, 힘내다. 고객님 지금 보세요. 지금 하시면서도 이게 이거, 이런 것들의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무려 99.9% 살균 테스트 완료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내가 어디든 다 갖다 댈 수 있는 게 바로 스팀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그렇죠. 스팀 샤워를 하는 거죠. 자,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네. 에어플랜의 스팀 청소기는 바닥에 있는 묵은 때 찌는 때는 그냥 한 방에 싹 마치 벗겨지는 거예요. 고객님 지금 보세요. 네. 현관에 여러 가지 때들이 우리가 뭉쳐 있잖아요. 이런 데를 고객님 한번 보세요. 싹 한번 지나가고 촥 정리되는 이 느낌. 그래서 고객님 이런 것들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 보이시죠? 오, 균들 사라져. 도장이 사라져. 이렇게 싹 사라져서 그냥 사라졌나요, 여러분? 예. 짜잔. 99.9% 살균 테스트 완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안 곳곳을 마치 예. 이렇게 스팀으로 싹 한번 해줘야겠다 생각이 드실 거고. 그러니까 고객님 중요한 게 네. 바닥의 뽀도독함을 위해서 한 번만 싹 이렇게 지나가 주셔도 길이 납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내가 만져봤을 때 뽀도독한 그 개운함을 스팀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잖아요. 예.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렇게 뽀독한 느낌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필요 없이 강력한 네. 살균 스팀으로 쫙 한번 쏴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비싸면 우리가 또 못해요. 우리 주부 입장에서 좀 편했으면 좋겠다. 무이자 9개월의 혜택, 한 달에 9,667원의 최종 혜택과 열어드리니까